연습하실 거면 저장 있으시고 아니면 여기 다 써주시고. 연습 몇 살 실전이에요? 역시 상담자. 내가 제일 짧게 썼네. 짧게 볼게. 숨어 써야지, 숨어. 저도 너, 네가 선제 몇 개 모아줬으니까. 상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상대 없어? 상대도 없죠? 상대 있지. 기억이 안 나요. 잘 쳤나 보네. 잘 치면 기억이 못 해. 일단 생각 좀 하고 왔었을게요. 나도 부산의 에이스로 성장하도 도움을 많이 준 사람이야. 상대 말 먹었다. 그렇다. 저는 민우가 여기 카메라에서 쳐보고 제가 써도 돼요? 또 있는 뭐 맞대결 좀. 아, 전 잘 쳤죠. 2016년 한국시리즈 1차전 때 그 기분을 써. 뭘 짓고 던졌잖아. 와우. NC 다이노스가 니코트를 상대로 점수를 낸 게 제가 2, 3루에 센터 앞에 2타점 봅시다. 그러니까 쓰라고. 여기 연습하고 써. 그 말을 써. 최강야구 원래 안 봤는데 니코트 때문에 최강야구 수리 봐야 돼. 보긴 봤는데 최강야구 때문에 다시 열심히 보고 있어. 아니면 영상 편지라도 괜찮아. 어? 민우를요? 다 같이 못해서 이렇게 써놨네. 근데 캡슨이 데뷔하셨을 때 근데 쳐본 적이 없어요. 같이 야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신인 때부터 최고의 용병이었습니다. 케이크를 한번 쳐보고 싶었는데 이태식이랑 함께 할 수 있어서. 오케이. 쓰셨어요? 이펙트 엄청 줄이니 좋지 않아요? 내가 뭐니? 감사합니다. 저희 집 근처에서 아카데미 하거든요. 한번 놀러갈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백업 선수인데 따뜻하게 잘 대해줘. 외국인 선수지만 그래도 국내 선수처럼 허물 없이 다 잘 지냈던 것 같고 힘에 좀 헌신적으로 항상 선수들 특히 잘 리드해 줬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파이팅! 선생님, 이거 쓰셨어요? 아, 못 썼어요. 니포트는 마구마구에서밖에 못 봤어요. 아, 그러면 그거라도 여기 이름은 안 써요. 쓰지 마. 써. 미친놈이. 제 40번 없어지진 않겠죠? 그래도 번호를 이렇게 쓰시니까 또. 선생님 글자가 되게 이쁘시네. 40번 아닌데 무슨 40번이야? 네? 종이 몇이 아니야? 버스트 최종인. 아, 연습장 있어? 선생님 같이 하고 했죠, 저는. 네. 전 신입 때 이게 막상 쓰려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 좀 생각하고 올게요, 오늘. 알겠어. 근데 다들 그러고 가셨거든요. 진짜. 근데 이거 쓰는 것도 찍어요? 그래요? 네, 왜요? 아, 그럼 안 찍을게요. 네. 예의만을 찍겠어요. 오랜만에 또 글씨 쓰려고 하니까 또 어렵네. 어차피 틀리면 안 된다고. 아, 나 연습 한번 쓰고 써야겠다. 좀 약간 벤치마킹을 좀 해볼까? 초딩 때부터 봤는데, 봤던. 나 편지 써? 길다? 아니요, 두 줄밖에 안 썼는데. 얘야, 나 맞춤법 안 틀렸지? 한번 봐줘봐. 하지 마세요. 지어서 모르죠? 부끄러웠어. 라인에서 지소가 있다. 뭐예요? 다 무슨 애들이죠? 거의 밑에 애들은 모르죠. 너 같이 했어? 네. 2년. 같이 했냐고, 2군에 있었으면서. 아, 그래도 나름 17년도 때는 오래 있었어요.
인터뷰할 때마다 우는 게 후발 출전을 했었는데 팀원 선발 때 수원 KT전에서 선발 출전했는데 제가 1회에 실책은 아닌데 조금 아쉬운 수비로 4안타를 쳐서 점수를 줬어요. 이닝 교대 시간에 이제 패팅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전혀 문제없다고 신경 쓰지 않으려고 너무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해줘서 너무 고마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약간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더 수비를 더 열심히 해서 그 다음부터는 좀 잘했던 기억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피로 본 선수들도 많이 쓰셨어요. 그래요? 네. 네. 근데 로빈 팬들 왜 다 이름을 쓴 거야? 원래 익명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많이 또 아니에요. 아, 올림픽 원래 익명이야. 익명으로 써서 피는 거잖아요. 어때? 저거 쓰는데 되게 오래 상대로 봤을 때 상대로 봤을 때 아까 이름을 쓴지 모르겠죠? 공감격도 없어. 끝났어요? 언니 안 뛰어. 그냥 좀 무서운 캐릭터? 아니 무섭진 않아. 무섭진 않은데 처음에는 봤을 때는 너무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신이었으니까 뭐라 하면 용병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닌데 선배님들처럼 얘 또 맨날 운동하라고 너 운동 왜 안 해? 너 유희관이야? 이건 못 알아들어. 해줘야죠. 이 정도 읽는 짧지 않다. 영어로 이제. 밑에 다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잘 쓰신. 예? 처참한데. 아니 원준 선수님 보고 좀 놀랐어요. 성격이랑 안 어울리게. 성격이 성격이었어요. 성격으로 약간 삐들빠뚤하게 쓸 것 같은데. 이거 누구예요? 석관 선수 잘 쓰네. 대조리자. 엄마 있어요. 나는 맨날 리버트 욕했잖아요. 내가? 그것까지 말해. 이정도 센텐스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예 러브 유 쓰고 맞나? YOU인가? YOU 너 때문에 돈 많이 벌었다. 형 뭐 쓸래? 형은 뭔지 생각 안 나서 그지? 정리 중 정리 중 저 지금 정리가 안 돼요. 앞뒤가 잘 안 맞아. 뭐라 쓰려고 그래? 갑치라 쓰려 했는데 갑치 이렇게 써 그러면 지금 지워질 것 같은데 안 지워졌죠? 응 찍찍 거 그냥 어쩔 수 없지. 그래? 이거 찍찍 어떻게 찍찍 거 대수 TV 대수 주던데 얘 노잼인데 왜 대수 주죠? 재밌는 척 하는 거예요. 진짜 생노잼 진짜. 형 나가요. 귀엽죠 형? 귀여워. 요즘 뒷머리도 안 자르고 머리도 자르고 손톱이 되는 생각이야 막 엇부리더라고. 원래 이게 안경 끼고 해야 되는데 엇부리고 막 이제 APBC 갔을 때 좀 친해졌나? 근데 왜 친해졌는지 모르겠어. 쟤랑 병원이랑 어쩌다가 친해졌는지 잘 모르겠어. 그걸 모르겠어요. 원래 역상추 나오고 뭐 해서 야구 천재라고 듣기 들었거든요. 역상추 나오고 뭐 해서 야구 천재라고 듣기 들었거든요. 영등수 나왔어. 같이 나와야 돼. 잠깐만, 김지미 형 한 얘기인데 지금 뭐라 써야 되지? 까먹었어 지금. 영동준 나왔어요. 대치 나와야 되는데 영동 나와가지고 대치중이 최고거든요. 영동준보다는 대치중 나오셨어요? 네. 아. 좀 아쉬웠다. 야구 잘한다고 막 소문이 엄청 났거든요. 아, 근데 몇... 아 형, 김지미 형 딴 데 가서 하면 안 돼요? 여기 써야 되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뭐라고? 너 둘이니긴 하냐 근데? 네. 근데 운동하러 가겠습니다. 요즘 라이프 상관이야. 둘이니까는 아니고 두 소년 청소년 시기에 좋아했으니까 두 소년. 그러면 그 어린이 시절은? 나도 안 좋아했어. 보는 걸 안 좋아했어. 아 진짜? 승현이 신방 찍어줘. 승현이 형. 네? 어? 승현이 형. 아니 장사 보시는 거 아니야? 승현이 형.
동그라미예요. 아, 나 뭐라 쓰려고 그랬지? 찐 모먼트 매일매일 응원하고 있어. 너 몇 개 네.